강령하셨습니까? 그리도 탐이 나다냐? 예? 허문하게 누이! 저는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. 왜 그랬느냐? 왜 네가 세자빈 무것을 관여하였느냐? 왜? 몰랐사옵니다. 소년의 정녕 몰랐사옵니다. 알마마마게 웃어 그냥 앉아만 있으면 안 된다 하시기에 그러면 허무나가 맺어질 수 있다 하시기에 연우가 정말로 죽을 줄은 몰랐사옵니다.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거라. 이 일은 그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된다. 죽는 날까지 입을 다물어야 할 것이야. 내 말 알아듣겠느냐? 그때 저는 모른다고만 답하였사옵니다. 왜냐면 정말로 몰랐으니까요. 내게도 여느 남자에게도 그 죄를 어찌다 갚을 셈이냐? 그 죄를 무엇으로 다 갚을 셈이야?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 해도 저는 서방님을 선택할 것이옵니다. 나중에 천벌을 받게 된다 할지언정 죽어 지옥불에 떨어질지언정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진 않사옵니다. 너를 벌할 것이다. 저를 벌하시는 것은 알게 받겠사옵니다. 하지만 서방님과 제 뱃속에 있는 서방님의 씨를 벌하지는 것이 없어서. 방금 뭐라 하였느냐? 이만 가봐야겠습니다. 서방님께서 기다릴 것이옵니다.